나 먹을래 안 먹을래요? 아 그거 뭔지 알아야지 먹는다 안 먹는다 하지. 지지. 얘네가 아 그러면 어 경기도에서 빈자라고 한다고? 빈자 빈대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 시작한 것 같은데. 아, 안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 안하게 김치라이입니다. 자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날쌔게 도망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녀들의 운명. 자 김책 여자와 개성 여자의 토크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주제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나갈지 한번 싸인을 하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과연 호흡이 잘 맞는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저는 뭐 전형적인 개성 말을 할 거고요. 그 통찰력이 있는 통이 이야기를 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버벅거리게 죄송합니다. 어, 너무 열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통찰력 있는 통통튀는 박예영이 통일 이야기님 통찰가 몇 개 들어가? 이제 박예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한국말과 북한말의 다른 점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빠져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제 말만 또 주절거렸네. 정말 상상이네요. 사람을 이렇게 놓고 난 말. 소개를 좀 아주 깔끔하고 아주 이제. 네, 이제 파워력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우지 마시고 자꾸. 제가 너무 원래 웃긴다. 어떡해. 어머, 이거 가지고 웃기면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통통 TV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박혜영의 통통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통찰력 있는 통일 이야기라고 해서 통통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통큰 통일 이야기로 좀 바꿨습니다. 예, 통찰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보니까 우리 남한의 남남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통큰 통일 이야기 해서 박예영의 그러니까, 네, 통통TV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뜻만 달라졌지 그 네. 이름은 안 달라졌네요. 네. 아, 가끔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혼동이 가게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좀 그러긴 합니다. 다 열질이 돼가지고. 편집하기 힘들겠다. 죄송합니다. 편집 안 하는 건 알죠, 원래. 편집 안 하는 거 NG 그대로 나갑니다, 이거. 예, 아니는데? 에이, 진짜예요, 맞아?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100일의 기도라던가 아주 굉장하게 또 멋있는 이제 주옥 같은 말씀을 아주 우리 북에 담아가지고 이제 내보내더라고요.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면 좋으려면 10억 아직 못 벌었죠. 네, 그러면 좋겠는데. 한국 온 지 혹시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예. 19년 전에 요 소녀는 플룻을 네. 불면서 그냥 아주 네. 장모님 따라 천만리를 열심히 부르셨는데 그때 벌써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숨을 고르면서 또 이렇게 오늘까지 달려오신 우리 박예영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19년 전에 왔을 때 그때 당시와 지금은 탈북민 사회에서 우리는 또 이제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우린 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을 안 하면 진짜 몰라요. 누가 누군지. 다양하게 또 섞여 살잖아요. 다른 점이 혹시 있다면 뭐 같습니까? 아, 제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요. 네네. 비교를 한다고 네. 하면 일단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빛의 속도로 발전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20년이면 뭐 옛날 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는 것 같다. 제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3년에 네. 한 번씩 변해요. 아, 예. 그렇게 말해도 이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왔던 2002년도에는 일단은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네. 이렇게 펼쳐지는 풍경이 있어요. 그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 타기 전에 이제 그 입구에 지하철역 입구에 네. 신문이 쫙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신문을 하나씩 다 집어들고 들어가요. 아. 집어들고 지하철 타가지고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다 신문을 쳐들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 지하철 타면은 그런 풍경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미쳤죠. 봐야죠.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신문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저도 지하철 타서 사람들을 보면 야, 큰일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전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왜 큰일이다 하냐면 한국에 와서 또 다른 하나의 충격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아래집 누구 사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동네도 그랬어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 그거 왜 알아야 돼요?
개성에서? 네. 오, 그렇군요. 예, 여기는 그랬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책 씨는 안 그랬어요. 네, 예, 그랬습니다. 저희 동네는 한 중학... 인민반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사는지 누가 이사 왔는지 낯선 사람이 생기면 딱 알아요. 그걸 감시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니까 누구냐 하면 아, 누구 친척이다 하면 이렇게 알고 이랬는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위아래 집 누구 사는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것도 신기했는데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신문을 보다가 이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낄낄낄낄 웃는 사람부터 해서 별난 풍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 기계하고 소통하는구나 이런 풍경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그래도 종이신문 볼 때가 더 인간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문사 다 망했겠죠. 그거 당연히 망했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네, 그래서 차이점은 굉장히 많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20년이 이제 됐는데 우리 박혜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본 탈북민들 중에 가장 북한말을 쓸 줄 모르는 사람 같은데 넘버원이에요. 북한말 쓸 줄 모르는 북한말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 야 이런가?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눈에 힘이 들어가 막 혀나올 것 같아. 그렇지 일부러 해, 막 일부러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딱 예, 맞아. 왜냐하면 맞아. 제가 박혜영 대표님의 그 채널을 봤을 때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음 법칙을 안 쓰다가 쓰게 되면요, 예. 그 이제 막 입살, 이게 눈이 튀어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먹고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두음 법칙 중에 네.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 리해한다, 뭐 료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게 처음에 쉬웠단 말이에요. 왜 힘을 써야 돼요? 혀가 굳어진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이쯤에서 그냥 주제를 이렇게 나갑시다. 아직까지 주제가 없었는데 제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주제 파악 잘했습니다. 제가. 네. 지금 뭐냐면 에. 우리가 이제 남북한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려고 하는데 이렇겠습니까? 아, 뭐 일은 없는데 저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전문적인 말을 수준 있게 또 이제 알기 쉽게 해석을 해 주시는. 야, 아니 네네 진짜 그 갑자기 욕 나올 뻔해. 아, 이렇습니다. 아, 싫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아, 자, 제가 봤을 때는 두음 법칙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처럼 우리가 북쪽에서 르자로 하는 그렇지. 발음이 다 이게 이응자로 되는 경우.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한 사람들 중에선 또 좀 이렇게 다 안다고 하면서 리자를 다 이응자로 바꾸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난 봤네 진짜 또. 예.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니은자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노 뭐 태우 하면 그거 우리 북에서 로태우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자도 다 이게 또 르자로 바뀌는 줄 알고 무조건 하고 그 앞에 글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영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영어 북한에서도 영어예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북한 영어 영어 이래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냥 두음 법칙이 북한 것이 다 뭐 이응, 리을 이런 거를 바꾼다고 해서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그 룡호라래요? 언어야! 이게 있잖아요. 이제 한국말이에요. 저희 학급에는 저는 이제 개성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학급이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급이었어요. 제가 잘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저는 반장만 이제 10년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에게 만경대 고향집 집은 작아도 앞들엔 복숭아 해야 되는데 박숭아라 그러게요. 박숭아. 그래가지고 그 스타벅스 할 때 그 벅자를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고향집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 때 거자를 쓰고 거향집. 네, 난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대표님의 그 채널에 보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개성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우리는 표준어 모음자음 다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지금 제대로 말씀하셔죠 표준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북쪽 발음을 하게 되면 표준어라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표준어. 제가 예술단을 이제 다녀잖아요. 예술 활동을 지금 4년차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MC 보고 하면서 가끔가다 가수가 좀 모자라게 되면 살짝 끼우기도 합니다. 예, 그 노래 부르기 좋아하잖아요. 또 아, 노래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강산이라는 노래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누구의 주제령가가 아니고 경치가 좋아서 이 노래를 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금강산이에요. 금. 으자 발음이잖아. 근데 제가 그냥 금강산 하는데 그 되게 웃기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께서 저보고 금강산이지 어떻게 금강산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뭐야? 그러니까 야 꼬리 없는 금이 아니니 이러고 있어. 꼬리 없는
금이래. 그래서 그게 난 되게 웃겼어. 그래서 뭔 또 꼬리야 거기. 글자 왜 꼬리가 달라붙어요? 어, 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방송 찍기 전에 잠깐 진아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북한에서는 표준어는 아니죠. 문화어라고 하는데 네. 예, 이게 자음 모음 다 똑같이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북한은 그느드로 이렇게 하죠. 가나다라는 한국 저거죠? 아니에요. 기억 안 나요? 저는 가나다라 마바사 그렇게 배웠어요? 네. 끄트뿌스츠까지 다 나가요, 저희는. 네. 네, 그래서 저희, 제가. 그래서 까따빠사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느드르 무브스 즈츠 끄트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느, 끄트뿌스 이렇게 나가요. 가나다라 아니에요. 가나다라는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네. 아니, 가나다라도 다 썼어요, 우리는.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 이거 들으면서 지금 얼마나 놀리냐면은, 개성은 북한. 분명히 북한이잖아요. 네. 반은 지금 남쪽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시다시피 저희 또래에는 또 문맹자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아 진짜요? 그렇죠. 네. 고난의 행군 시대에 태어나. 아니 문맹 퇴치를 한 지가 언제인데 왜 문맹자가 많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선 거 맞습니까? 아 맞아요. 아 진짜? 왜냐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 저희 학급에도 그렇지.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맞아, 자기 이름도 맞아. 안 찔러서 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게. 말 되네.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만 정확히 나오고 중학교까지만 정확히 나와도요. 이 철자법 틀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남북이 어쨌든 뭐 분단 이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성 같은 경우에는 남한하고 이웃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섞여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오리지널 북한 이게 문화를 오리지널이라고 잘 말했다. 오리지널 해야 되는데 오리지널. 근데 남한에 와서 이제 굉장히 이게 언어적인 면에서도 이제 두음법칙뿐만이 아니고 외래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조어들도 많고 요즘에는 이렇게 뭐 줄임말부터 해가지고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독일처럼 통일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갑자기 통일이 돼서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 붙여놨어. 예를 들어 10대에도 붙여놨어. 북한에 줄임말이 있어요 없어요? 난 몰라요. 아. 강영철도 있어요. 맞아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강영실, 몰라요? 네, 몰라요. 이야, 몰라요. 저희 학급에 강영실이라는 친구가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유행이 되면서 이름과 난 성도 바꿔버리고 싶어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강하게 역량 실조가 온다. 줄임말이에요. 어머 어떡해. 안 좋은 말이네. 웃을 일이 아닌데 사실. 아무튼 강영실이 아 근데 야 진짜 사람이 우리 영실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사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웃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그러네요.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좀 이런 말들 북한의 신조나 아니면 줄임말이 있다면 정말 슬프디 그지 없죠 사실. 그렇죠. 그 강영실을 남한의 10대 애들한테 말해봐요. 못 알아먹지.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군대 나갔다 이제 들어오는 오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엄마 야 그 원철 오빠 있지 않니? 영실이 만나서 왔대.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은 영실이라는 여자를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영양실조. 영양실조 많아서 뭐가지 이렇게 가늘 따라해가지고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좀 눈에 초점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슬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남북이 줄임말도 서로 다르겠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갑툭튀 하면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 갑툭튀가 뭐 그게 뭐예요? 갑툭튀가 뭐야? 진짜 몰라요? 예, 네, 가박. 그거 갑자기? 봐요. 갑자기 또, 그 다음에. 갑자기 툭 치고? 툭, 그 다음에. 튀? 튀어 가다. 오, 야, 맞아요? 센스가 있네. 진짜 몰랐는지 알면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센스가 있네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는 말은 맞아요. 아, 그걸 갑자기 줄임... 툭 튀어나와. 엄마나.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놀았네. 이러면 되지. 왜 갑툭튀가 뭐야? 그럼 많이 써요. 나 갑분싸. 갑분싸는 알지. 난 처음 알았어. 갑분싸라고 그랬지. 갑분싸! 이래가지고. 그게 뭐야? 그랬지. 제가 말해가지고 갑분싸라고 했는데, 그 말한 사람이 모르는 거야.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아니, 눈치밥은 많이 주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그 말 한마디에는요. 아, 그럼요. 개성과 김체, 북한에서는 진짜, 예,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만날 일이 왜 없냐 하면, 너는 왜 그렇게 만날 일이 없냐라고 하게 되면 좀 놀라실 텐데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거주지, 이동,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왜만 만나냐 하게 되면 또 말할 거예요.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개성에 친척이 있어. 그러면 갈 수는 있어. 근데 한국은 친척이 없어도 엄한 데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고 체계 자체가 북한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 예를 들어, 개성 인삼이 유명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개성 인삼을 우리가 뭐 가가지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사올 수 있다거나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아, 개성 가야지 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됐던 거고 나는 고난의 행보 시작이 될 때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정말 북한에서라면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인연인데 네.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악담도 하면서 줄임말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언어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저의 머리에 뿔이 나거나 눈이 새파랗거나 뭐 빨갛거나 이런 정말 빨간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똑같은 언어를 써오는 같은 민족입니다.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개성 안학에서 박통통 TV의 우리 박예영 대표님을 모셔봤고요. 박예영 채널을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 미치겠다.